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전래동화 읽어드리려고 해요. 전래동화는 옛날부터 내려온 수많은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래동화만이 줄 수 있는 재미와 교훈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오늘도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도 해주실 거죠? 호랑이와 곶감. 옛날 한 옛날에 집채만하게 크고 무시무시한 호랑이가 살았습니다. 마을에 불이 하나둘 꺼지고 사람들이 잠이 들면 호랑이는 먹을 것을 찾아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어흥, 배고프다. 오늘은 살찐 송아리 한 마리를 잡아먹어야겠다. 고기 중에서도 특히 송아지 고기를 좋아하는 호랑이는 한 허름한 초가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송아지를 찾아 어슬렁거리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찢어진 듯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흥, 호랑이 간 떨어질 뻔했네. 누가 시끄럽게 우는 거야? 귀청이 찢어질 듯 시끄러운 소리에 화가 난 호랑이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고놈, 기운차게 우는 것 보니 맛도 일품이겠군. 요놈을 잡아먹어야겠구나. 호랑이는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살금살금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장이라도 방으로 뛰어들어가 아이를 잡아먹을 기세였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서 아이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얘야, 내 울음소리를 듣고 밖에 호랑이가 와 있어. 엄마의 말에 호랑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애구머니나? 내가 온 걸 어떻게 알았지? 호랑이는 얼른 문 앞에서 몸을 숙였습니다. 아이는 호랑이가 왔다는 말에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문 밖에 호랑이가 쪼그려 앉아있다. 계속 울면 호랑이가 어흥 하고 널 잡아먹을 거야. 호랑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거 참 신통방통한 일이네. 내가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걸 어떻게 알았지? 엄마의 말에도 아이는 여전히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뭐야? 저 꼬맹이는 내가 안 무섭다는 거야? 호랑이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이래봬도 숲속의 왕인데 호랑이가 하나도 무섭지 않다니. 화가 난 호랑이는 당장 뛰어들어가 아이를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엄마의 말에 아이가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옜다 곶감. 이제 뚝. 호랑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곶감이란 놈이 얼마나 무섭기에 울음을 뚝 그칠까? 호랑이는 너무 겁이 났습니다. 곶감이 나를 잡아먹기 전에 어서 도망가야겠다. 그런데 어디선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랑이는 깜짝 놀라
눈이 커졌습니다. 어이쿠, 이게 바로 곶감인가 뭐. 잠시 뒤 호랑이의 등에 무언가가 올라탔습니다. 호랑이는 곶감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올라탔다고 생각했습니다. 어흥, 살려주세요. 어흥. 그런데 사실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은 곶감이 아니라 재물을 훔치러 들어온 도둑이었습니다. 담을 넘던 도둑이 그만 호랑이 등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도둑은 호랑이의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으악! 호랑이다! 도둑이 고함을 치자 호랑이는 냅다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어흥! 호랑이 살려! 갑자기 호랑이가 달리자 깜짝 놀란 도둑은 자기도 모르게 호랑이의 털을 꽉 잡고 매달렸습니다. 바람처럼 빠르게 달리는 호랑이 등에 딱 달라붙어 떨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흥, 이놈의 곶감아, 어서 떨어져라. 호랑이는 뛰어가며 몸을 나무에 마구 부딪혔습니다. 어이쿠나 죽네. 결국 도둑은 나무에 걸려 호랑이 등에서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이제 밤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구나. 그렇게 호랑이는 곶감을 피해 깊은 산속으로 달아났고 도둑은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설문대 할망. 옛날 한 옛날에 설문대 할망이 있었습니다. 설문대 할망은 덩치가 어찌나 큰지 바다 깊은 물이 겨우 할머니 무릎까지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비가 오시려나? 다리가 쑤시는구나. 그런데 이 섬에는 편히 앉아 쉴 의자도 하나 없네. 설문대 할망은 제주도에 다리가 아플 때마다 의자처럼 앉아서 쉴 수 있는 산을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 영차영차, 조금만 힘을 쓰면 편안하게 앉아 쉴 수 있어. 할머니는 넓은 치마폭에 흙을 가득 퍼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중앙에 담아온 흙을 쌓았습니다. 흙이 쌓이고 쌓여 산이 되었습니다. 이 산이 바로 제주도의 한라산입니다. 안 되겠다. 너무 뾰족해서 잘못하다간 크게 다치겠어. 에이? 산 꼭대기가 너무 뾰족해서 잘못하다가는 할머니가 거기에 찔릴 것 같았습니다. 할망은 산 꼭대기의 흙을 조금 퍼내고 앉았습니다. 나중에 비가 내려 할망이 앉았던 자리에 물이 고이자 호수가 됐습니다. 이곳이 바로 한라산 꼭대기 호수인 백록담입니다. 흙을 퍼날랐더니 옷이 더러워졌네. 할머니는 더러워진 옷을 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명주천으로 된 새 옷을 한 벌 지어줄 수 있느냐? 그렇게만 해준다면 너희 제주도 사람들이 육지를 편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지. 제주도 사람들은 고민했습니다. 분명히 육지를 드나들 다리가 생기면
더없이 좋지만 할망의 덩치가 워낙 커서 할망의 옷을 만들 명주를 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명주는 누에서 뽑은 가늘고 고운 실로 만든 옷감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모두 힘을 합친다면 가능할 겁니다.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그럼 우리 마을 사람들은 할망의 저고리를 만들도록 하죠. 또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는 할망 저고리에 옷고름을 만들도록 하죠. 또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그럼 우리는 할망의 치마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또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할망의 치마는 매우 크니까 우리도 거들겠습니다. 그렇게 제주도 사람들이 모여 할망의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큰일이 났습니다. 할망의 옷이 어찌나 큰지 옷을 만들 명주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할망의 옷을 만들려면 100통의 명주가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은 제주도 곳곳을 샅샅이 뒤져 명주를 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지요? 약속한 날이 됐는데 명주가 모자라 옷을 다 짓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명주는 99통밖에 모으질 못했고 할망의 옷도 미완성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만들던 옷을 할망에게 가져갔습니다. 너희의 정성은 알겠으나 약속은 약속이다. 약속을 못 지켰으니 나는 그만 떠나도록 하겠다. 할망은 짓다가만 옷을 남겨둔 채 바닷물을 가리며 떠나갔습니다. 할망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사이 좋은 친구. 옛날 어느 마을에 사이 좋은 친구가 이웃에 살았습니다. 한 친구는 앞이 보이지 않고 또 한 친구는 걷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두 친구는 외출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늘 집에서 큰 소리로 이웃 친구에게 안부를 물을 뿐이었습니다. 두 친구는 늘 집에만 있어서 매우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걷지 못하는 친구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보게 친구, 저기 건너 마을에 이번에 큰 장이 열린다던데 들었나? 그러자 앞을 보지 못하는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들었다네. 하지만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 아닌가? 친구의 말을 들은 걷지도 못하는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힘을 합쳐 그곳에 가보세. 그 말에 앞을 못 보는 친구는 깜짝 놀랐습니다. 태어나 한 번도 집 밖을 나가본 적이 없는 자신들이 그 멀리 장터까지 나간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친구는 걷지 못하는 친구를 넘어 친구의 다리가 됐고 걷지 못하는 친구는 앞을 못 보는 친구의 눈이 되기로 했습니다. 새 걸음 앞 왼쪽에 나무가 있네. 옳지. 이렇게 두 친구는 힘을 합쳐서 길을 나섰습니다. 걷지 못하는 친구는 보이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친구도
자신의 집을 벗어나 걷고 있다는 사실이 무척 기뻤습니다. 이복에 내가 지금 집을 벗어나 산길을 걷고 있는 게 맞는가? 앞을 못 보는 친구가 들떠서 말했습니다. 그럼 자네와 나는 지금 초록색 물결이 춤추는 산속을 가고 있다네. 꽃들과 산새들도 우리의 외출을 축복해주고 있네. 두 친구는 이 상황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앞을 못 보는 친구가 무엇인가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돌뿌리에 걸렸나 보네. 괜찮은가? 눈먼 친구는 걷지 못하는 친구가 걱정되어 물었습니다. 이보게, 옆전 뭉치네. 오른쪽으로 손을 좀 뻗어보게나. 그렇게 두 친구는 다시 힘을 합쳐 장터로 향했습니다. 우리 장터에 가면 이 엽전으로 맛있는 것을 먹세나. 나를 업고 가느라 고생이 많은 자네는 두 그릇 먹게나. 걷지 못하는 친구가 눈먼 친구의 얼굴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두 친구는 종종 장터에서 나가 물건도 사고 강가에도 놀러 다니며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옛날 한 옛날에 세상에서 가장 빠른 토끼와 세상에서 가장 느린 거북이가 살았습니다. 토끼는 행동이 아주 빨라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금방 후다닥 해치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북이는 행동이 느려서 무슨 일을 해도 토끼보다 몇십 배는 늦었습니다. 하루는 토끼가 나무 아래서 한가로이 쉬고 있는데 거북이가 느린 걸음으로 땀을 뻘뻘 흘리며 지나갔습니다. 느림보 거북이야, 어디를 그렇게 힘겹게 가는 거니? 그러자 거북이가 느릿느릿 말했습니다. 응, 아침에 먹은 밥을 소화시키려고 운동하는 중이야. 거북이의 말을 들은 토끼가 배를 움켜쥐고 웃었습니다. 아니, 느림보 거북이야, 그렇게 느린 걸음으로 운동이 되겠어? 운동이란 나처럼 해야 운동이 되는 거야. 토끼는 보란 듯 자리에서 깡충깡충 뛰며 거북이를 비웃었습니다. 그러고는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그렇게 느려서야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겠어. 쯧쯧. 네 말을 듣고 있던 거북이가 토끼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비록 느리지만 뭐든 할 수 있다고. 그 말을 듣고 토끼가 말했습니다. 그럼 어디 나랑 한번 겨루어 보자.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는 누가 먼저 산 꼭대기에 도착하는지 내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토끼와 세상에서 가장 느린 거북이의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준비, 출발! 주변에 있던 동물들이 이들의 경기를 지켜보았습니다. 출발 신호가 울리자 거북이는 무거운 발걸음을 천천히 옮겼습니다. 영차? 내 등껍데기가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온 힘을 다할 거야. 거북이는 차분히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반면 토끼는 시작과 동시에 거북이를 앞질러 손살같이 달려갔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토끼는 자리에 멈춰서서 뒤를 보았습니다. 저 멀리 거북이의 모습이 콩알처럼 작게 보였습니다. 저렇게 해서 언제 산을 오른다는 거야? 에이, 재미없어. 그때였습니다. 산들바람이 토끼의 귀를 간지렸습니다. 아, 시원하다. 에라 모르겠다. 좀 쉬었다 가야겠다. 토끼는 나무 그늘에 앉았습니다. 아, 정말 시원하구나. 어느새 토끼는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영차, 영차. 내 등껍데기가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금방 도착할 거야. 토끼가 잠든 사이에 거북이가 토끼를 지나쳤습니다. 거북이가 토끼를 앞지르는 모습을 지켜보던 동물들이 조용조용히 거북이를 응원했습니다. 거북이는 묵묵히 걷느라 옆에서 쿨쿨 자는 토끼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미 토끼가 결승 지점에 도착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영차, 힘내자. 토끼는 도착했겠지만 온 힘을 다할 거야. 그렇게 다짐하며 거북이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걷던 거북이는 어느새 결승점에 다다랐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자. 늘어지게 잠을 잔 토끼가 기지개를 켜며 깨어났습니다. 야, 잘 잤다. 토끼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거북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느림보 거북이는 아직도 안 왔나 보네. 그때 옆에서 참새가 말했습니다. 거북이는 벌써 한참 전에 이곳을 지나갔는걸. 그 말을 들은 토끼는 깜짝 놀라 언덕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너무 많이 잤나 보다. 큰일 났네. 토끼는 서둘러 결승 지점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하지만 거북이를 따라잡는 건 힘든 일이었습니다. 힘내라, 힘내라, 거북이 힘내라. 한편 거북이는 많은 동물 친구의 환호를 받으며 결승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느림보 거북이가 빠른 토끼를 이긴 것입니다. 금구슬을 버린 형제. 옛날 한 옛날 어느 마을에 의좋은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제는 우애가 깊고 서로를 끔찍이 위해서 마을에서도 그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아우는 형의 말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었습니다. 형은 아우를 깊이 사랑해서 무엇이든 좋은 것이 있으면 아우를 먼저 챙겨주었습니다. 하루는 형제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는데 동생이 노를 저으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형은 동생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강바닥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우님, 잠깐 멈춰보세요. 형님이 갑자기 배를 세우라고 하자 동생은 무슨 일인가 해서 노젓기를 멈추고 형님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 저기 강바닥에서 반짝거리는 게 보이십니까? 형은 아우가 잘 볼 수 있도록 손가락으로
강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아우는 형이 가리킨 쪽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강바닥에서 무언가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강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강바닥에는 반짝이는 금 구슬이 두 개 있었습니다. 아우는 금 구슬 하나를 형에게 건넸습니다. 형과 아우는 그렇게 구슬을 하나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잠시 뒤 노를 젓던 아우가 노 젓기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들고 있던 금구슬을 강으로 던졌습니다. 아니 아우님, 왜 그러십니까? 아우의 행동에 깜짝 놀란 형님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우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습니다. 형님께 구슬을 드린 뒤에 제 구슬보다 형님의 구슬이 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형님이 계속 원망스럽고 형님의 구슬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슬을 버린 것입니다. 아우의 말을 들은 형은 기분이 좋은 듯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강으로 뛰어들어가 조금 전 아우가 버린 구슬을 꺼내왔습니다. 아우님,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구슬을 잃어버린 사람이 상심이 클 테니 우리 구슬의 주인을 찾아줍시다. 형님의 말을 들은 아우는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남의 물건을 가지고 욕심을 부린 것이 부끄러워서입니다. 네, 형님,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형과 아우는 들고 있던 자루에 구슬을 넣었습니다. 무태에 도착하면 사또에게 가서 금 구슬을 강에서 주웠다고 말하고 주인을 찾아달라고 할 생각입니다. 동생은 힘차게 노를 저었습니다. 금도끼, 은도끼. 옛날 한 마을에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나무꾼은 가난했지만 언제나 정직하고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 모두가 착한 나무꾼을 좋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착한 나무꾼을 신뢰했습니다. 그렇게 착한 나무꾼에게 나무를 사겠다는 사람이 늘어나자 조금씩 형편도 좋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은 호수 옆에서 도끼로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는 서둘러 이랬습니다. 어휴, 큰일이다. 서두르지 않으면 해가 떨어지겠어. 그때였습니다. 있는 힘껏 나무를 내려치는 순간 그만 도끼가 호수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내 도끼, 도끼가 없으면 나는 굶어 죽게 생겼구나. 나무꾼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하나뿐인 도끼가 물에 빠졌으니 일을 할 수도 없고 일을 할 수 없으니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나무꾼은 연못 앞에 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얀 안개가 연못 중앙을 휘감더니 연못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슬피 우는 게냐? 깜짝 놀란 나무꾼이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호수 중앙에 긴 수염을 한 산신령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나무를 하다가 하나뿐인 도끼를 호수에 빠뜨렸습니다. 나무꾼은 산신령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산신령이 대답했습니다. 이곳에 빠뜨렸단 말이지. 그럼 내가 찾아주마. 연못으로 사라진 산신령이 한참 뒤 하얀 안개와 함께 다시 나타났습니다. 산신령의 손에는 노란색의 황금 도끼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금도끼가 내 도끼냐? 아닙니다. 제 도끼는 귀한 금도끼가 아닙니다. 그러자 산신령은 다시 연못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산신령은 반짝이는 은도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것 보아라. 이 은도끼가 내 도끼냐? 아닙니다. 제 도끼는 그렇게 반짝이는 도끼가 아닙니다. 오래돼 녹이 쓴 낡은 도끼입니다. 착한 나무꾼의 말에 산신령은 또다시 연못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뒤 하얀 연기와 함께 산신령이 도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 낡은 쇠도끼가 내 도끼냐? 나무꾼은 자신의 도끼를 보자 매우 기뻤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도끼가 제 도끼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산신령은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정직하고 바른 젊은이로구나. 자, 이 금도끼와 은도끼도 모두 가져가 쓰도록 해라. 산신령은 착한 나무꾼의 정직함에 반해 들고 있던 금도끼와 은도끼를 모두 주었습니다. 이 소문은 금방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은 착한 나무꾼이 성품이 좋아 복을 받은 거라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는 욕심 많은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욕심 많은 나무꾼은 이 소문을 듣고 샘이 나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 날이 밝는 대로 도끼를 들고 산에 가봐야겠다. 날이 되자 못된 나무꾼은 도끼를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호수 근처에 다다른 욕심 많은 나무꾼은 나무를 베는 척하며 있는 힘껏 도끼를 호수에 던졌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걸 어쩌나? 아이고 내 도끼. 하지만 아무리 울어도 산신령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욕심 많은 나무꾼은 더 목청을 높여 크게 울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도끼 이걸 어쩌나? 아이고 아이고. 잠시 뒤 연못 한가운데로 하얀 안개가 휘몰아치더니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너는 무슨 일로 이리 슬피 우는 개냐? 그러자 나무꾼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예, 연못에 제 도끼를 빠뜨렸습니다. 산신령은 도끼를 찾으러 연못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금도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 금도끼가 내 도끼냐? 그러자 못된 나무꾼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예, 이리 주십시오. 그건 제 도끼가 맞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욕심 많은 나무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령님, 제가 은도끼도 빠뜨렸는데 못 보셨나요? 나무꾼의 말을 들은 산신령은 다시 연못에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양손에 금도끼와 은도끼를 모두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 금도끼와 은도끼가 모두 내 것이란 말이냐? 산신령의 말에 나무꾼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예, 그 도끼가 모두 다 제 도끼입니다. 어서 주세요. 나무꾼이 도끼를 받으려 하자 산신령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놈!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산신령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내 도끼는 주고 가셔야죠. 아무리 목놓아 불러도 산신령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욕심 많은 나무꾼은 자신의 도끼도 찾지 못했습니다. 콩쥐 팥쥐. 옛날 어느 마을에 콩쥐라는 마음씨 착한 여자아이가 살았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를 여인 콩쥐는 아버지와 단 둘이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신 콩쥐는 이것저것 집안일을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런 콩쥐가 가여워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장사하러 나가야 하기 때문에 콩쥐를 많이 돌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콩쥐를 위해 재혼을 결심하고 새 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새 어머니는 팥쥐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팥쥐는 콩쥐보다 나이가 어렸습니다. 부인, 이번에 장사를 나가면 한참 있다 올 것 같소. 우리 콩쥐 좀 잘 보살펴 주시오. 아버지는 장사로 떠나며 새어머니께 콩쥐를 부탁했습니다. 별 말씀을 다 하세요. 이제 콩쥐도 제 딸인걸요.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세요. 하지만 새어머니는 아버지가 계실 때만 콩쥐에게 친절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실 때는 온갖 일을 다 시키고 하인처럼 부려먹었습니다. 또 때리고 구박하기 일쑤였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자 콩쥐는 고단한 날이 계속됐습니다. 낮에는 집안일과 밭일을 하고 밤만 되면 바느질을 했습니다. 잠잘 시간도 없어 살은 계속 빠지고 손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방이 걸렸습니다. 새로 오신 원님이 생일 잔치를 연다는 것이었습니다. 잔치에는 마을 사람들 모두 초대됐습니다. 팥쥐와 나는 원님 생일 잔치에 다녀온 와 콩쥐는 새어머니와 팥쥐를 따라 잔치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새어머니께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따라가고 싶어요. 그러자 팥쥐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그 더러운 꼴로 어딜 온다는 거야. 너는 집에서 일이나 해. 콩쥐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새어머니는 귀찮다는 듯 콩쥐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큰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마당에 있는 벼를 모두 찧어서 쌀 광주리에 담아두어라. 일이 다 끝나면 잔치집에 오너라. 팥쥐와 새어머니는 예쁜 옷을 입고
잔치집으로 향했습니다. 콩쥐는 일을 끝내놓고 오라는 말에 기뻤습니다. 어서 일을 끝내고 잔치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일을 했습니다. 작은 항아리로 물을 길어다가 큰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물을 옮겨 담아도 항아리의 물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항아리 바닥에 구멍이나 있었습니다. 이걸 어째? 항아리에 구멍이 났으니 물을 담을 수가 없네. 콩쥐는 속이 상해 눈물이 났습니다. 콩쥐님, 왜 울고 계세요? 어디선가 콩쥐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긴 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콩쥐님, 제가 깨진 구멍을 막아줄 테니 걱정 말고 물을 길어 오도록 하세요. 항아리를 내려다보니 두꺼비 한 마리가 콩쥐를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한테 말을 걸었니? 콩쥐의 물음에 두꺼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두꺼비는 항아리 안에 들어가 구멍을 막았습니다. 두꺼비의 도움으로 콩쥐는 항아리의 물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을 하려고 마당으로 갔습니다. 마당에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벼가 있었습니다. 콩쥐는 마당에 멍석을 깔고 벼를 펼쳐 놓았습니다. 오늘 끝내기는 어렵겠어. 그렇게 생각하며 일을 하려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참새떼가 몰려왔습니다. 참새떼는 벼에 내려앉아 벼를 쪼았습니다. 안 돼. 너희가 쌀을 먹으면 난 새 어머니께 쫓겨날 거야. 제발 얘들아, 그만해. 아무리 새들을 쫓으려 해도 새들은 꼼짝하지 않고 벼를 쪼았습니다. 콩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잠시 뒤 참새들이 날아가고 그곳에는 껍질이 깨끗하게 벗겨진 하얀 쌀이 쌓여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참새들이 콩쥐를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고마운 참새들이었구나. 얘들아 고마워. 콩쥐는 참새들에게 인사를 하고 서둘러 잔치집에 갈 채비를 했습니다. 어쩐담? 입고 갈 옷이 하나도 없네. 콩쥐님, 여기 새 옷을 입도록 하세요. 소리가 난 것을 보니 쥐들이 예쁜 옷을 물고 있었습니다. 예쁜 옷에는 예쁘게 수가 놓인 비단신도 있었습니다. 콩쥐는 집들이 선물한 옷과 신을 신고 잔치집으로 향했습니다. 콩쥐가 잔치집으로 들어가자 사람들이 모두 콩쥐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어느 집 아씨기에 저리도 아리따울까? 새 어머니와 팥쥐는 콩쥐가 온 것도 모르고 음식 먹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콩쥐를 보고 놀란 것은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었습니다. 젊은 원님도 예쁜 콩쥐의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낭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젊은 원님이 콩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때 음식을 먹던 새어머니가 콩쥐를 보았습니다. 새어머니와 눈이 마주친 콩쥐는 깜짝 놀라 그만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새어머니가 내 모습을 보면 분명히 화를 내실 거야. 콩쥐가 갑자기 도망치자 젊은 원님은 콩쥐의 뒤를 뒤따랐습니다. 낭자, 어디를 가는 곳이오?
제발 이름이라도 알려주시오. 하지만 콩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도망을 가던 콩쥐의 신발 한 짝이 그만 벗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나, 내 신! 하지만 쫓아오는 원님 때문에 신발을 주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홍주는 비단 신 한 짝을 놓고 그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젊은 원님은 콩쥐가 남기고 간 비단 신을 끌어안고 사라진 콩쥐를 그리워했습니다. 다음날 마을이 온통 어수선했습니다. 젊은 원님이 비단 신을 들고 집집마다 낭자를 찾아다녔기 때문입니다. 이 집에 시집 안 간 처제가 있으면 모두 나오시오. 드디어 콩쥐 집에도 원님이 찾아왔습니다. 새 어머니는 버선바람으로 원님을 맞이하러 달려나갔습니다. 어서오세요 나리, 저희 집에 이 신의 주인이 있습니다. 팥쥐야, 어서 신을 신어보아라. 새 어머니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팥쥐가 비단신에 발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비단신이 어찌나 작은지 팥쥐의 발이 반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보시오, 그러다가 비단신 찢어지겠소. 어서 빼시오. 이 외에 직접적인 다른 처자는 없소. 이 방의 만류에도 팥쥐는 작은 비단신을 신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 집에 시집 안 간 처자는 우리 아이뿐입니다. 이 비단신은 우리 팥쥐 것이 맞아요. 그때 멀리 장사를 가셨던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부인, 나 돌아왔소. 이방에게서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이상히 여기고 콩쥐를 찾았습니다. 콩쥐야, 내가 왔다. 어디 있니 콩쥐야? 사실 새어머니가 콩쥐를 나오지 못하도록 해서 콩쥐는 문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콩쥐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누더기 옷을 입은 콩쥐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젊은 원님은 콩쥐에게도 신을 신어보라고 했습니다. 신은 콩쥐의 발에 꼭 맞았습니다. 낭자, 이제 찾았구려. 젊은 원님은 기뻐하며 콩쥐의 손을 잡았습니다. 낭자, 나와 결혼해 주겠소? 콩쥐 아버지는 기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이방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집에 사는 아가씨가 한 명뿐이라고 했소? 새어머니와 팥쥐는 콩쥐가 팥쥐의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을 해서 벌하는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콩쥐 아버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콩쥐야, 이 말이 사실이니? 콩쥐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것 보세요. 저 앙큼한 것이 잘못한 것이 있으니 말을 못하잖아요. 저런 아이와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수많은 새떼가 나타나 새어머니와 팥쥐를 에워쌌습니다. 에그머니와 팥쥐 엄마 살려. 그 사이 두꺼비와 쥐가 이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젊은 언님은 못된 새어머니와 팥쥐를 벌하고 콩쥐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